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유닛 10 1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필기는 고양이 루이 씨가 도와주겠습니다. 자, in science, 과학에서 we can never really prove. 자, can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썼죠. 자, 그 다음 절대 부정으로 썼고요. really가 부사가 prove 수식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절대 증명할 수가 없어. 자, 대시 접속사죠. 자, theory 주어고요. 자, theory는 가설. 보통 학설로 쓰이죠. 가설이 진짜라는 것을. 뭐, 뜬금없는 소리 나오죠. 자, 그 다음 all we can do in science까지 전체가 묶여서 all 전체 절이 주어가 됐어요. 그래서 단수 is가 들어갔죠. 단수로 썼고, 우리가 can do,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과학에서. 자, use. 자, 이 자리가 지금 보호 자리인데, 자, 여기서 보호의 동사 원형이 나왔죠. 이건 뭔 말이냐면 to 생략 구조입니다. 자, 앞에 all 주어 동사 이런 절이 주어가 될 때 혹은 대절이 주어가 될 때 동격의 보호에 to가 생략되고 동사 원형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쓰기 싫으면 그냥 동사에다가 ing 붙여갖고 동명사 처리해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서는 to 생략 구조라고 봐주시고요. 자, 사용하는 것이야, 증거를. 자, to reject는 to 부정사 부사의 목적이에요. 자, evidence, 증거. 그래서 to 해석은 거절. 자, 거절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없애기 위해서의 뜻이겠죠. 그 다음, 가설. 뭐 theory나 보통 hypothesis나 비슷합니다. theory는 보통 정형화되는 가설을 우리가 보통 theory라고 부르죠. 그래서 가설이나 학설도 붙여놓겠습니다. experiments 실험. 자, 실험들은 never directly 또 부사로 썼고요. 직접적으로 prove 증명할 수가 없어. 자, theory 하나의 학설이 is right 옳다는 것을. 자, all they can do까지 전 또 전체 절이 주어가 됐죠. 그래서 단수 is가 됐고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to provide가 to가 생략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절이 주어가 될 때 to 생략이 잘 되니까. 그래서 동사 원형.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제공하는 것인데, 자, 여기서 빈칸 넣게 주의하시고, 저 비간접적인 다이렉트의 반대말. 그래서 비간접, 비직접 이렇게 되겠네요. 직접 간접이라고 해석하면 간접적인 자, support 지지 와, 간접적인 지지를 하는 것인데, 자, by ing죠. 거절함으로써 자, 모든 다른 학설들을 자, until 자, only one 자, 원인이 나타나는 것에서 학설이겠죠. theory 자, 오직 하나의 학설인데 자, likely theory 자, likely는 그럼직한 자, 그러니까 이거 그럼직한 겉보기에 맞는 듯한 자, theory가 남을 때까지. 자, 이게 주제고요. 주제고면서 여기 빈칸 넣기도 들어갔죠. 주제. 자, 그래서 딴 걸 다 없애고 가장 유사한 거 겉보기에 맞는 걸 고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sometimes 가끔씩 너는 듣게 돼. 자, 지각 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죠. 뒤에 자, 사람들이 say 말하는 것을 자, things like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을 자, evolution is only theory. 자, 하면은 진화. 자, 진화라는 건 그냥 학설일 뿐이라고. 자, 과학은 has never provide. 자, 현재 완료의 계속적 요법이죠. 그래서는 자, 절대 증명할 수가 없었어. 이 심화라는 것은 자, 진화라는 것이 학설이라는 것을 유일한. 자, well, 글쎄, that's true. 그것은 진실이야. 진실이란 말은 이 진화에 대해서 완벽하게 증명 못했단 말이야, 우리가 과학으로. 자, 그러나 자, only in the same sense. 자, 하면 어떠한 sense, 어떠한 감각. 아이씨, 고양이 또 못 알았네요. 어떠한 감각 속에서. 어떤 감각에서 that 과학은 never proves. 절대 증명하지 못했는데 any other positively true. 자, any other theory. 다른 가설이 자, positively는 긍정적으로 자, 긍정적으로 부사 진실이란 것을. 그럼 진화를 제외한 다른 학설이 더 그럼직한 게 찾은 게 없기 때문에. 자, 그러나 자, theory of evolution 하면은 진화설. 진화설이죠. 진화의 학설이니까. 자, 진화설은 자, 전체 절이 구가 묶여서 주어요. 자, has assembled 해왔어. assembled는 모으다. 자, 현재 완료의 계속적 요법이죠. 얘도 모아왔어. 자, enormous amount는 엄청난
자, 양의 컨빈싱은 확실한. 자, 확실한 데이터들을 모아왔어. 그래서 끊어주시고, 여기서 다시 한번 넣고, 그래서 이 데이터들은, 아니, 진화의 학설이라고 했죠, 여기서. 진화의 학설은 증명해 왔어. 그래서 앞에 나오는 진화설의 현재 분산 응동, 성질. 자, 성질을 나타내 보죠. 자, 앞에 나오는 진화설의 성질이니까, 자, proving, 증명해 오면서, 능동의 뜻이요. 본연의 성질을. 자, that, 자, other competing theory, 다른 경쟁하는 학설들이 are first에서 빈칸 넣기 혹은 일치불일치 문제 될 수 있어요. 얘는 지금 우리가 가짜라는 걸 증명 못했지만 다른 학설은 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가짜라는 걸 증명해왔기 때문에. 자, so, though 또 빈칸 넣기 낼 수 있겠죠, 지금. 잘못했네요, 이거. 지우고. 지금 빈칸 보시면은 여기 지금 빈칸 위치가 아름답게, 자, 한 번, 두 번, 여기 1, 2, 3, 세 개를 넣을 수 있겠죠, 이게. So, 비록 it has been proved. 자, it hasn't been proved. 그래서 it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화설. 자, 진화설이 안 들어가요. 진화설이 hasn't been proved. 현재 완료 플러스 수동으로 썼죠. 증명되어지진 않았지만,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확실한 증명은 못했지만 우리가 라는 뜻이에요. 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오버리밍리는 압도적으로 우리가 증명하지 못했지만, 자, 진화라는 것은 the best, 가장 최고의 학설인데, 어떤 학설? 자, that we have, 우리가 가지고 있는. To explain 또 to 부정사 부사로 잡으시면 됩니다. 부사의 목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자, 데이터인데 어떤 데이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긍정적인 것이 뭐는 진화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과학 실험할 때, 다 망했어요. 붕붕붕. 자, 그래서 안 망하는 거 하나 찾아내는 게 뭐다? 과학이다. 라는 거를 우리 비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은 잘못된 가설을 검증해 나가는 과정이다.